다음은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하나 모모입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환영합니다. 국민 걸그룹 트와이스 오늘 함께합니다. 야, 트와이스다. 2003년 10월에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연애의 조건입니다. 연애의 조건. 들으면 알 것 같아. 들으면 알 것 같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들으면 알 것 같아. 연애의 조건. 연애의 조건. 아니 다현님이 갑자기 저를 딱 보네. 연애의 조건이 있나요? 갑자기. 연애의 조건. 연애의 조건이 있나요? 아 궁금해서. 맥주라마를. 갑자기. 조건이 있나? 지금 쓰신 분들이 있나요? 난 맨날 듣는 애 왜 이렇게 들은 것 같지? 나 기억이... 피오도 맨날 끝나는 거여서 맨날이 있긴 있거든요? 응, 두 번째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나다다다 맨날 듣는 이유 맨날 듣는? 맨날 듣는 이유 두 번째 줄에 세현이 형 아까 제 뭐였죠? 뭐라고 썼죠? 너무 재면이라고 써있거든. 근데 저도 너무 들었어요. 너무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이 너무죠? 네, 처음이 너무야. 그럼 너무랑 맨날이랑 둘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둘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차라리 자, 맨날 좋습니다. 맨날? 맨날? 너무는 있는 것 같아. 맨날 듣는 완전 정확히 들었는데 저. 나연 씨는 맨날도 들었고 너무도 들었잖아요. 저는 너무 맨날 듣는 이유라고 썼어요. 그러면 나연이가 어디서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럼 너무랑 맨날이 둘 다 있나요? 하나만 있나요? 둘 중에 하나는 있나요? 어때? 하나 이상이 있나요? 두 개라도 예. 이걸 쪼갭니까? 예. 갑니다. 주문! 청아! 청아! 금청아! 두 번째 줄에 너무랑 맨날이 하나 이상 있나요? 아니요 하면 차라리 편하게. 무조건 내는 할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버릴 수 있어. 아니요가 나아.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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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잘했어요. 둘 다 버리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맨날이 있다고 또 계속 그랬을 테고. 그게 뭐지, 나? 모험을 잘했어. 아니요입니다. 저 제 기억에 제가 이거를 들었는데 밑에를 쓰다가 놓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다니는 이유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잘 다니는 이유? 혼자 잘 근데 그건 너무 긍정적인데? 혼자 잘 싸돌아다니는 이유. 싸돌아다니는? 혼자 싸돌아다니는 이유. 아니 혼자서 매일 다니는 이유? 그래. 혼자서 매일. 그래 요 정도로 가고 그래. 넘겨야 돼 이제. 자 1사 도전 원샷의 주인공. 지효 씨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보러 가는구나. 가는 길이 좀 발걸음이 무거울 거예요. 예. 아니 다현님이 자꾸 물어봐요. 왜요? 혼자서 잘 다니세요? 그래서 아니 저는 혼자서 잘 안 다니는데. 아니 저는 혼자서 잘 다니는데. 혼자서 왜 잘 다니는? 혼자 잘 다니세요? 아니 혼자서 안 다니는 거야. 저는 혼자 잘 다녀요. 그래서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인가? 자, 혼자서 뭐 잘 다니는 경우도 있죠. 예. 1차 시도 정답 불러 주세요.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혼자서 매일 잘 다니는 이유 모르는 거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오, 갑자기 멜로디를 잡았어. 이거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한 번에 맞출지 어떻게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 실패로 나와. 끌리는 이유. 노래 좋다. 야 아니야 가능이야. 막 나가는 이유. 나는 제일 막 나가는 이유. 아니야. 자, 두 번째 줄 앞부분 가성 파트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부를 수는 없는데 나는이야, 진짜. 나는은 가성이 안 돼. 나연 어떻게 불렀나요? 나는 치. 오, 뭐 거의 뭐 이게 지금 비슷하게 들린다 이거지. 와. 잠깐만. 나는 치.
나는 쟤, 내가 쟤. 쟤를. 다음 질문요. 나는 쟤. 나는 쟤. 두 번째 게 제일 비슷했어요. 내가 쟤. 아닙니다. 네. 내가 아닌가 보다. 뭐냐면은 나를. 너는 따라하는 거잖아. 완전 벗어났어요. 혜리 너는 나를 따라하는 거잖아. 나를 쟤. 뭐지? 나를 쟤. 나를 쟤. 나를 쟤. 나를 쟤. 나를 쟤. 부분은 뭐 했다 했다. 나를 쟤. 뭐지? 나를 쟤. 나를 쟤. 나를 쟤. 나를 쟤. 나를 쟤. 부분은 뭐 했다 했다. 혼자인가 봐요. 나 혼자! 나 혼자 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한번 해봐요! 아! 나 혼자! 나 혼자! 자, 잠깐만! 다시 불러봐! 나를 쟤! 너무 가겠는데? 가겠어! 네 글자 채워주세요! 미음이 들렸죠? 미음이 들린다! 메말라가는 이유 매달리는 이유? 매달려가는 이유 매달려가는 이유 배달 뭐지? 자 여러분 벌써 지금 이제 햇님 씨는 다 식사를 했습니다. 끝났어. 자 여러분들 도전해야 돼. 도전해야 돼. 나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뭐라고요? 나 혼자. 오, 오 이건 진짜야. 다시 만약 여기에 정답 자막을 넣잖아요. 이 가수예요. 이 노래예요. 나 혼자. 마음 가는 이유? 마음 가는도 말 되는데. 나 혼자만? 나 혼자 매일 마음 가는 이유.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가자. 마음 가는 이유. 나 혼자. 저기 올해 가성할 거 다 하신 거 같아요, 여기서. 최고의 가성을 부탁드리면서 불러주세요.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나 혼자 맞아. 나 혼자만 안 가지는. 무슨 소리야? 현진 씨 형도 가상으로. 현진 씨. 우리 깨져. 저기 나연이야.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어? 어? 아니 설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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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 씨 개인기가 손방구 랩이 있어요. 손방구 랩. 손방구 랩. 손방구? 이거 뭐 이거? 제가 손으로 이 방구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거를 네. 비트를 쪼개서 이게 한 번도 못 봤던 거지, 여기서. 야, 기대된다. 준비! 시작! 내 옆에 넉살 난 좋아해 항정살 다 같이 먹자, 쓰자, 듣자, 웃자. 힌트 주세요. 자, 다현이 이제 리스펙 할 거야. 오케이, 성공! 오케이! 아니, 그리고 강약 조절하는 거 봤어요, 이거? 살짝 했다가 크게 했다가 이거를. 와, 1등이다. 다연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여기 린, 예, 린, 예, 나 뭐 중에 뭐가 맞아요? 뭐가 맞나? 아, 그거는 저희 룰상 좀 더 줄여야 돼요. 그럼 손방울 내놓던가요? 내놔! 방울 내놔! 아니, 지금 민망함을 무릅쓰고 손방구의 프리스타일링까지 지금 6년 만에 했어요, 6년 만에. 6년 만에! 넉살, 살치살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방구 빨리 내놔! 자, 귀를 열고 집중하고! 지금 내 맘에 색깔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예전엔 나 좀 예민한 내가 난 참 까다롭잖아 난 여전히 내가 참 미워 보이 자라게 너무가 맞네. 논이에요? 저 맞아. 논이죠. 논이죠. 논. 뭐라고? 논으로 주자. 논으로 주자고. 야, 맞아.
문은 닫았거든요? 어. 그리고 네. 이렇게 들었는데 난이었어. 난? 아니, 뭐는? 아니 근데 거기만 진짜 집중해서 들면 진짜 논으로 들려. 아, 저 진짜 집중해서 들렸는데 난이었어요. 네, 둘이 싸운다. 아니, 합의를 봐요. 이번에는 모두가 논으로 들었는데 사나만 난으로 들었어요. 이야, 이거 어떡하나요? 허기를 시키지 말았어야 이제 칠해지는 맞고. 칠해지는 맞아요. 맞아요. 네. 투표, 투표를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 모모빠랑 사나빠. 근데 모모파 사나파. 모모파 사나파. 예, 네, 누구 판지 모파 사파. 자, 모모가 넌으로 들었죠? 네. 사나는 아니다. 아이고야. 사나 확실해요? 바꿔도 돼요? 뭘로, 뭘로? 넌 여전히 내가 참 미워 보이잖아? 어. 급하게 바꾸네. 근데 아, 그러니까 앞에를 넌으로 바꾼 뒤에가 내가로 바꿔야 되냐? 어, 똑똑하다, 똑똑하다. 오. 그래서 넌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모 한번 가볼까요, 모모? 네. 네, 모모 갑니다. 자, 모파사파는 모모가 아, 그래도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모모도 글씨를 잘 쓰네. 진짜. 아, 어쩜 이렇게 잘 쓰냐. 받아쓰기 잘하네요. 글씨도 오야. 잘 쓰고. 아, 똑똑해. 정답 불러 주세요. 넌 여전히 내가 참 미워 보이잖아. 파랗게 불불 우리가 친해지네. 과연 맞나 보다 이거. 과연 정답인지. 제발. 결과. 제발. 랜덤 돈가스를 물어뜯을 수 있을지 결과 오픈. 제발 제발 제발. 자, 과연 3라운드까지 가나요? 과연 전화 전화 전화. 자,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퐁수미디 두 개 문제 갑니다. 모모! 다 놀라 이거. 자, 먼저 얘기해야 돼. 누구예요? 배운가요? 네. 자, 누구예요? 어? 누구 쪽? 자, 먼저 얘기해야 돼. 누구예요? 배운가요? 네. 자, 누구예요? 어? 누구 쪽? 모모! 모모! 붐 선배님. 어? 붐 선배. 정확한 발음 뭐라고요? 붐. 붐? 붐 아니야, 붐? 방금 낀 거예요? 붐 선배님. 붐 선배님 송다! 아, 나왔어요. 이거 바로. 이거야. 자, 나는 무슨 증명사진에. 아니, 누가 아니 바로 위에 계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자, 이제 곡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친이 있는 남자에게 반한 여자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대담하게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류의 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지. 왜요? 이런 가사 나오면 어, 저, 왜요? 어, 그래요? 어, 옛날에 충격, 충격적이에요. 피디님한테 여쭤보세요. 왜 그러는지. 어, 그러네. 어. 어, 아니, 방금 맞아. 어, 그래. 피디님 옛날 노래 들어보세요. 아유,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태영이 어떻게 생각해요? 걱정 싸움, 걱정 싸움.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것 같아. 저기 계속 좀 내려주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 같아. 오, 잘못된 것 같아. 오, 위험한 노래. 자, 위험한 노래다.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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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룰이에요! 저 진짜 정확히 다 룰이에요! 룰!
룰. 자, 싸우세요. 룰. 룰 맞아요. 안기는 자. 안기는 맞아요. 자, 동현은 못 들었어요. 동현 못 들었어요. 어, 저는 못 들었어요. 아니, 박수 소리 못 들었어요. 박수 소리 못 들었어요. 반치 그러면 진짜 반치 안 되는 이런 게 지금 현 씨 거눌러. 총명. 총명선이거든요, 이게. 총명. 그녀를 그렇지 거기. 총명. 그녀를 그녀를 룰이에요. 룰이에요. 안기네. 안기네. 자, 우석 힌트 썼다. 썼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총명이었어. 나연양이 한번 가볼까요? 정답 손으로. 야, 오늘 다이어트 날이다. 아 근데 안기계가 또 특징이네. 그럼 또 이거 물 먹으면 돼. 반해. 숨은 반해. 형님이 반해? 반복으로. 어우 이거 틀리면 뭐 방법이 없다. 네 개만. 네. 나의 주문은 간단해. I love you. 그 말에 너의 사랑스러운 그녀를 틀렸어요. 네, 맞아. 틀렸어요. 저게 맞아. 저게 맞아요. 세윤 씨 들었죠? 맞지만 정확히 믹스 좋았죠. 3차 시도! 과연! 떡갈비 먹나요? 보여주세요! 아, 이러면. 자, 르리에 모여! 떡갈비 드시죠? 그거예요. 이거예요. 파팅 들어가는군요. 예, 예. 16개로 좀 쪼갤 예정입니다. 뜨겁네, 뜨겁네. 행복했습니다. 맛있다. 예쁘네. 채영양. 네? 혹시 수제 햄버거 좋아해요? 네. 옛날 햄버거. 떡갈비 하나랑 바꿔먹을래요? 진짜로. 수제 햄버거. 수제 햄버거. 맞아. 어, 아, 수제 햄버거 좋아해요? 네. 옛날. 어, 여기요.